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준비가 한창인 이곳에 소방대원들이 모여듭니다. 오늘을 위해 강원도 전역에서 선발된 베테랑 대원들 개막식의 안전을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여기 B, C, D, E, F가 있거든요. 이게 있어야 출입이 가능하니까 공연대기 있을 근무하는 직원들은 저한테 이거 별도로 받으세요. 네. A동 직원, 근무하는 직원 중에서 4층 VIP실 배치되는 직원이 있을 겁니다. 그 4명, 영월 2분하고 강릉 2분인데 그분들은 별도로 저희가 배치 장소 별도로 지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업무 배정이 끝나고 서둘러 현장으로 향하는 대원들. 예고 없이 찾아오는 긴급한 상황을 대비해 꼼꼼하게 현장을 둘러봅니다. 특히 위급 상황에서의 이동 경로는 구급 대원들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에 구급이 생겨서 다른 데로 빠진다 그러면 상황관제센터에서 그걸 컨트롤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어떤 상황이 걸리면 다른 데가 백업이 들어가지고 할 거니까는 여기 플라자 구역에는 저번에 모의계획식 때도 보니까는 크게 그런 돌발 상황은 크게 벌어지진 않아요. 아니니까는 그거 해서 항상 빠지면 백업이 들어가고 근데 대신 출동을 나가게 되면은 항상 상황관제센터랑 교신을 하고 이렇게 자기 위치 확실하게 숙지해야 됩니다. 자 저기 가고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대인데 오늘은 세 대만 뵀으니까 하나가 지금 성업. 어제 밤에 잠을 잘 못 잤습니다. 네 긴장이 많이 되더라고요. 네. 각자 주어진 임무가 있으니까 자기 주어진 임무에 다 최선을 다하면은 그 올림픽의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에 조그마한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개막식이 열리기 4시간 전 각자의 자리를 찾아 경기장으로 들어가는 대원들. 몇 시간 후면 수만의 관중으로 채워질 메인 스타디움에 대원들이 먼저 입장합니다. 대기 위치를 확인하고 안전 점검을 마치며 마음을 다잡는 이 시간. 축제에 대한 설렘보다 긴장감이 앞서는 대원들입니다. 그 관중석에 이제 손님들이 많으니까 이제 뭐 저체온증 환자나 또 이제 차례로 들어올 때 너무 많이 들어오고 이러면 이제 사고 날까봐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자리에 이제 참석하게 되는 거예요.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 누구도 다치지 않는 안전한 올림픽. 텅 빈 경기장의 추위도 그들의 열정과 바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어느덧 겨울의 짧은 해가 지고 올림픽의 시작을 알릴 평창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세계인의 시선이 개막식 무대 위로 집중된 순간 이 시간에도 대원들은 오직 관객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밖에서 대기 중인 구급 대원들 역시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는데요. 개막식의 화려함을 더해줄 어둠 속에서 외롭지만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바깥에서 보지는 못하고 대기하고 계신데 어떠세요? 지금 비록 보지는 못하고 있지만 저 아래에서 계신 분들도 아마 저희보다 몇 배는 더 힘드실 거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뭐 저희는 저희 임무대로 환자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대기 임무를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란하게 빛났던 평창의 밤. 그 곁에는 강원소방이 있었습니다.